자, 여러분, 이 친구는 배입니다. 굉장히 무게가 좀 많이 나갈 법한 그런 대형 배에 배를 선적을 해서 지금 연결을 해놨는데, 그 연결된 차량은 바로 렉스턴. 이런 거대한 배도 괜히 가능할 정도로 토크 높고 힘도 좋다, 뭐 이런 의미가 되나 보네요. 올류입니다. 올류 렉스턴. 선생님, 혹시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친구인가요? 원래 나와 있는 올류 렉스턴이고요. 아, 안에를 리무진으로 꾸며놓긴 했는데, 예, 예. 파손 부위가 발생해서 잠가놓긴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렉스턴. 네, 그 렉스턴에다 네. 내부만 꾸며놓은 모델이. 아, 그렇군요. 네. 아유, 근데 파손이 있었습니까? 어제 네. 많이 분이 쓰다 보니까 부러진 부위가 발생해가지고 수리 위해서 욕할 거 아니에요? 예. 자, 한번 보시고요. 차량하고 요트 선박하고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케이지 모빌리티 쌍용 자동차에서 가장 비싼 차량이 있습니다. 퍼트로닉 사륜구동이고요. 자, 이제 곧 있으면 얘가 서밋 등급이 나옵니다. 최상위 하이 프리미엄 등급 4인승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이 스타일도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거는 케이지 모빌리티 기술력을 아마 보실 거예요. 현재 보시는 이 차량의 가격은 5,314만원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 의전용 차량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자, 이 디자인에서 이제 4인승이 어떻게 나올지는 많이 몹시도 궁금하시겠죠. 제가 그 정보는 빠르게 제공하겠고요.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게 참 멋있어요. 사이드 스텝은 지금 장착 안 되어 있는 아이고, 장착 되어 있구나. 제가 말 잘못했네요. 와, 끝판인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워크인 보이죠? 다시 닫았다 열어볼게요. 타면은 시트가 앞으로 이렇게 가요. 이건 설정에 따라서 되는 거니까. 사이드 스텝 들어가고, 사이드 스텝 열리면서 타고 내리기 편하라고 이렇게 시트가 뒤로 갑니다. 그리고 약간 얘가 양쪽 잡아준다. 그리고 여기도, 야, 이거 스웨이드인데? 알칸타라 같은 느낌? 알칸타라인가? 그리고 오토로 또 설정이 또 가능합니다. 자, 지금 전시차라 시트가 많이 뒤로 물러져 있구나. 제 스타일로 좀 조절을 해볼게요. 공기청정기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쪽 콘솔 박스 기준에서 뭐 팔걸이 쪽 기준에서 쭉 보시면은 정말 최상의 프리미엄 등급은 신경을 좀 많이 썼구나라는 걸 대번에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감성은요, 현대자동차 제네시스급하고 좀 비교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모든 면모에서 좀 최첨단을 달리려고 합니다. 자, 얘도 이제 전자식입니다. 파킹 눌러서 기어 변속하고 되게 편안합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서라운드 뷰, 그리고 파킹 센서, 그리고 오토 홀드, 그리고 얘는 P 모양 있죠. 요거는 누르면요, 이중 주차해 놨을 때 얘를 밀고 할 때 사이드 브레이크를 푸는 거죠. 스탑 앤 고,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사륜에 대한 터레인 모드가 있습니다. 이 터레인 모드 같은 경우는 파트타임입니다. 파트타임 매니지먼트 시스템 EH, 4H 가운데 있죠. 이렇게 해서 조절해서 톡톡톡 가면서 쓰시면 되는 거죠. 키를 한번 온해 볼게요. 이렇게 온하고 지금 잠깐만 다시 꺼볼게요. 다시 끄고 문을 열면 내려가나?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열고 닫고 내려간다. 다시 닫고 자 눌러볼게. 다시 하나 둘 오 13시 50분. 요거 괜찮았네. 이게 시인성이 뒷좌석엔 잘 안 보이겠다. 근데 운전석하고 조수석은 잘 보입니다. 핸들 같은 경우는 토레스랑 종속돼서 어차피 패밀리 룩이니까 계속 이렇게 승화되고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 잘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부터 뭐 핸들 잡는 기능까지 다 기본적으로 차선에 대한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차가 뭐 메모리 시트 기능부터 해서 여러 가지 옵션이 최상위 등급이 되다 보니까 부족함 없이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무거워진 것도 사실인 거죠. 그래서 크기 대비 여러 가지 옵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약간 절대 저렴한 차량은 아니라고 좀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는 게 일단은 맞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요, 옆에 토레스가 정말 작게 느낄 정도로 차가 무람합니다. 웬만한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범위도 굉장히 능동적이고 빠르고 사용하기도 용이하고요.
인포콘, 팟빵 뭐 이런 거 제가 써보지 않은 앱이라 날씨 연동시켜서 여러분들 핸드폰하고 연결시켜서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공조기에 대한 범위도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직관적이고 단순해야 돼요. 형님 누님들이 쓰기 불편하면 그거는 잘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멤버에서 쓰기 좀 편하게 돼야지 그거 맞는 거고 얘가 또 재밌는 게 있어요. 항상 턴 방향지시등하고 이게 한번 눌러주면 비상등을 3번 올렸다가 꺼줘요. 이렇게 돼요. 이게 도로상에서 우리가 깜빡이 놓고 들어갔는데 그냥 확 들어가서 껴줬는데 비상등 한번 켜주고서는 하루에 이 전달해주는 서류의 소통의 감정이 되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느껴보는 저는 이런 거 하나하나 넣는 자체가 좀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잘한 것 같아요. 비상등 이렇게 다시 설명하면 들어갔다가 아유 감사합니다 딱 눌러주면 돼요. 딱 눌러주면 바로 되는 거죠. 이게 여기서 되고 여기로 팔 가는 것까지는 또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 불 들어왔죠. 이게 좀 독특합니다. 파킹 누르고 변화되는 거 그리고 그냥 안 바뀌어요. 이게 반드시 눌러주셔야 됩니다. 여기 올려서 눌러서 여기 수납 공간도 있고 스키 제거 보조개 장식이 된 거구나. 이게 얘가 이제 무선 충전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선 통풍 다 되고요. 그리고 이거 눌러서 쭉 하시면은 컵 두 개 놓고 USB-C 타입 이거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뷰를 한번 눌러볼까? 지금 서라운드 뷰 나오죠? 여기가 자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김비님 차 주위에 계십니다. 360도 회전을 해서 이렇게 플러스로 떼서 거기만 또 볼 수가 있고 어우 김비님 왔다 갔다 돌아다니시네. 보이죠? 대박입니다. 뒤에만 후방에만 360도 돼서 또 보여집니다. 이게 차 밑에도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주행을 해야지 그때부터 인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입니다. 요거는 유용하고 이런 기능이 있는 차 없는 차 그리고 카메라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시면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 공기청정기가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게 온도부터 단계부터 공기의 질과 뭐 RH의 퍼센트 이게 지금 여기 세고라 여기로 지금 나오고 있었구나. 여기로 와우 오토로 나와야겠다. 자 일단 공기청정기 세차니까 무리되면 안 되니까 꺼줄게요. 그렇습니다. 상부에는 뭐 요금 징수 시스템 그리고 패신저 승차에 대한 알림 버튼 승객 상태 보는 거죠. 그리고 요거 터치였지. 참 터치 아이고 카메라 안 보였죠. 이렇게 힘을 조금 주셔야 돼요. 터치인데도 그거는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냥 띡띡 터치하게 되면은 SOS 버튼도 있고요. 뭔가 물리적인 느낌이 조금 가미가 돼야 차도 그 사람 대 사람으로 소통하는 그런 범위가 있는 거거든요. 자 다시 내려볼게요. 사이드 스텝 밟고 반드시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는 워낙 크니까. 2열 같은 경우는요 등받이 각도도 조절이 되고요. 여기 또 요것도 되네. 자 여기 보시면은 손잡이도 되어 있고 여기도 이제 LED로 되어 있고 손잡이는 운전석 제한 나머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얘가 후석 테이블은 없구나. 후석 테이블은 EVX가 유일하구나.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면은 자 여기 작은 수납 포켓 그리고 시거체 그리고 USB C타입 두 개 공조기 공기청정기 홀딩했을 때 이 정도 보여줍니다.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보셨는데 등받이 각도가 줄어드니까 좀 의전용으로 탈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좀 느껴집니다. 휠 타이어는요 25의 50의 R20인치가 됩니다. 그리고 트렁크 이것만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얘가 최고급 플래그십 SUV잖아요. KG 모빌리티에서 유일하게 이 러기지 보드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납 공간을 더 크고 때로는 조절해서 작고 앙증맞게 쓸 수가 있는 범위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공간도 있어요. 대박입니다. 그죠? 그래서 캠핑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만한 차가 또 없을 거라고 또 보여지고요. 그죠? 공간도 어마무시하고 여러 면에서 봤을 때 크기도 크고 동급 대비해서 최대한의 크기에 최고 저렴한 차량을 찾으신다면 아레나가 대안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얘 옆에 있으면 토레스랑 웬만한 차는 다 오징어 됩니다. 작아집니다.
뭐 그런 재밌는 게 느껴지고. 자, 이걸 기반으로 이제 최고 플래그십으로 서밋 등급 완전 상위 클래스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모델 나오면 영상 제공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천안 동남대점에서 아레나 모델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